아, 빅토리아 시대. 와치독스2만 안 나면 뭐든 나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유비가 잘 못해. 잘못 만들어. 게임을. 예전에 유비가 아니야. 이건 뭐야? 리투아니아가 일로 왔네? 사실 공성공성하고 좀 가둬놔야겠는데 쟤는 또? 우리 해군으로 상륙함에 가둬놓죠. 짜자잔. 오케이, 반란 금방 제압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제국지 12 잉카 쪽 얻었고요. 코어가 거의 다 막혔나 봐요. 오케이, 나라가 하나 생길 텐데, 이렇게 많이 박아주면. 잠깐만, 아직 조금 남았지. 블랙플래그는 괜찮다고 하던데, 해전이. 네, 재밌었다고 그러던데요. 생겼다. 이탈리안 라플라타. 요거를 이름을, 파스타였으니까 피자국? 네, 피자국. 피자국. 피자국을 합시다. 그러면 코어가 나머지 바퀴 돈 데는 들어가겠지? 자동으로? 아닌가? 캘리포니아가 우리 라이벌 됐다고? 왜안 바뀌냐, 이름이? 피자 공화국이야? 왜 공화국이 됐지? 다 공화국이구나. 여기 왜안 바뀌어? 여기 내용은 바뀌었는데 지도만 안 바뀌네요. 피자 여기 나머지 먹여주면 되니까 또 커지겠죠, 피자도. 다음엔 메시를 위해서 메시 국을 하나 만들어줄까? 메시 헌정 기념으로? 아니면 호날두 국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줄까요? 우리 형 호날두. 자, 정복 12. 이거 협상을. 잠깐만, 외교관이 안 들어오네. 상인 하나 더 줬네요. 아, 상인 너무 많은데? 상인 10명인가 지금? 아, 너무 잘 벌리는데 돈이. 그러면은 저기 신대륙에서 좀 끌어올까요? 심심한데. 신대륙에서 세비야에서 한번 끌어올까? 세비야 끌어올 필요 없지. 신대륙에서 하나 끌어올까? 캐리비안?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가 괜찮겠다. 페르시아에서. 아, 여기 내 단일로 누군데. 마스라. 마스라 뭘로 보내야 되지? 딱히 이제는 뭐 어디서 보내든 상관은 없는데. 벵갈 보내라고요. 벵갈, 예, 벵갈에서 보낼까? 다닐로드인데, 예, 별 의미는 없긴 한데. 네, 오케이. 좀더 끌어오겠지, 뭐. 그, 우리가 무역이 현재 338 벌리네요. 야, 너무 많이 벌리는데? 플러스 101 투캇이야? 돈다 어디다 쓰냐? 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네, 네덜란드가 병력이 좀 있고요. 여기마저 공성을 하고 병력 빼서 여기는 돌아왔죠? 자, 여기 리투아니아 협상 한번 해보죠. 땅 먹여줘야지 뭐. 코어 돌려주다. 이런 땅을 헬코리아에
헬클이야 먹여줘야겠죠? 물론 여기 리투아니아는 내가 먹어도 돼요. 코어뱅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두 개만 먹여주고. 코어 비용 얼마일까? 44원. 그래도 비싸다. 야, 이건 먹여줘야겠다. 왜냐면 여기 귀족주의 때문에 비싸요. 이렇게 세 개만? 네 개만? 먹여주고. 키에프도 전쟁 걸어가지고. 네,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협상? 딱 되지 않나? 딱 되죠? 나머지는 그러면은 조약 취소? 폴란드 30년이야. 폴란드만 끊을게요. 근데 이번에 폴란드가 안 들어왔나 본데, 전쟁에서? 왜 안 돼? 동맹, 나중에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돈 받죠? 외교력이 얼마 들어가지? 0이네? 왜 0이지? 어? 안 들어가네? 네, 근데 비싸.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돼. 비싸네요. 먹여줍시다. 209원. 해안가 주고. 네, 해안가 주고. 해안가 안 줬나? 해안가 주고. 32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네. 3점만 더 먹으면 돼요. 여기도 줘야 되고. 공성 좀 더 해야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핏자국. 나왔다, 이제. 아까는 왜 안 나왔지? 핏자국 나왔어요. 경기 개선. 잉카를 치자. 잉카. 발란다 제압하고요. 잉카를 한번 칩시다. 식민지 개정 공부 스페인에게. 나사우가 다시 홀리로만 은폐됐고 발란 성공했고. 네, 토핑이 잘못됐다고? 예, 맞아요. 라자냐 다음 국미에 하나 만들까? 라자냐? 됐어. 발란 금방 제압하네. 별로 안 세다. 네, 둘 다 공화국이에요. 피자랑 파스타 둘 다 공화국이던데? 공화국. 왜냐면 총통이 들어가잖아. 식민지 정부는 그 제가 총통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인 것 같아요. 왕국은 아니고. 이탈리아 역사적 인물. 또띠 이런 사람? 뭐 졌어. 여섯 척? 누델라? 이탈리아에서 만든 게 누델라야? 나 여태 몰랐네. 누델라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지. 그러면 먹는 걸로 저는 통일시키고 싶어서. 역사적 인물도 좋지만 먹는 걸로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 야식, 밤에 그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제가 자극하기 위해서 좀 먹는 걸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못 지나가네 또. 아이씨. 오케이. 여기 서 있어야겠네. 누델라 스펠링이 뭐야? 누델라? 발란군요. 에티오피아. 여기 발란 왜 이렇게 많이 떴어? 야씨, 에티오피아 발란군. 각자 없애. 1당 1대1로 하면 되겠다. 1대1로 싸우면. 자, 외교 하나만 찍고요.
28표 조금 더 먹으면 되고. 뭐야 또 This navy can't take it all. 뭐 도중에 업적이 깨졌는데 이번 판에 업적 많이 깨네요. 희한하게도. 아 누텔라 스펠링. 오케이 알겠습니다. NUTELA 누텔라. 이거 살 엄청 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못 먹었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협상합시다. 이렇게 주고 네 또 요구할 수 있겠죠? 배상금. 아 위에 게 맞나? NUTELLA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어 트위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트위치에서 말씀하신 게. 네네 20만 인력 20만 찾죠. 벌써 고통의 시간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 됐어. 헬코디아가 커졌어요. 예. 자 우리의 힘을 보여줘 헬코디아. 요거 그냥 오면 되겠죠. 이쪽으로 헬코리아 병력을 좀 갖다 놓죠. 코 박을 때까지. 믿음의 수호자. 믿음의 수호자 계정명분. 됐어. 근데 그거를 선뜻 집기가 쉽지 않아. 예, 누텔라를 저 가끔 가잖아. 할인마트 같은데 가면은 이제 아 한번 사 먹어볼까 이러는데 또 막상 또 집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걸. 왜냐면 살 찐다 그럴까봐. 그 왜 사 그러면은 아니 먹으려고 하기가 그냥 퍼먹기도 좀 그렇고. 누텔라예요 발음이. 오케이 배고프다. 이따가 그 메시가 선전하는 과자나 먹어야겠다. 그거 사왔는데 메시가 선전하는 과자 있죠? 감자칩? 그거랑 맥주나 한 캔 해가지고 먹어야겠다. 오늘 야구 못 봤는데 야구 하이라이트나 보면서. 포르투갈 칠까요? 스페인 내지는 포르투갈 칩시다. 아 우리 요새 너무 극혐이다. 너무 많이 깔았다 요새를. 내가 봐도 극혐이야. 자 이제 라이벌 하나 더. 캘리포니아가 라이벌인데 이거는 가만히 지금 파워 프레디션도 100이에요 하나 해놔야겠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자 스페인을 또 쳐서 예, 또 먹여주고 유해를 먹고 여기에 누텔라를. 아 퀘벡 독립했네. 어쩐지. 아 이거 캘리포니아도 했네. 그러면 이쪽을 먹어야겠는데. 루이지애나. 아 이건 스코티시야.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젠장. 언제 했지 퀘벡이? 퀘벡 여기를 영토로 삼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퀘벡. 아,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겠다. 어쩔 수 없네. 잉카랑 리오데 프라타. 여기를 먹어야겠네요. 자, 잉카 먼저. 이거 우선 걸어두고 잉카는 딴 전쟁 포르투갈 치죠. 포르투갈. 포르투갈 칩시다. 스펜을 쳐서 한 땅 두 개만 남겨놓고 없애버리고 합병이 속국가 106. 예, 레온 정도. 아까 네, 레온이랑 요 두 개만 먹고 포르투갈 맞아 칠게요. 스페인 전쟁 선포. 그랜날. 아 새로운 개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개전 불가능합니다. 병력 먼저 이동시켜놓고. 아 스페인 식민지 뺏으면 좋은데 없어졌어. 독립해버렸어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 공화국이라고? 그러네, 그랜드 공화국이네. 혁명이 아까 터지더니 공화국이 되어버렸나? 캘리포니아. 자, 잉카 쪽 전쟁 승리. 덴마크 안차 전선포. 잉카 위에 더 있다고요, 땅이? 네, 그러네요. 프랑스 어차피 동맹 페루가 있으니까 이거 토양권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이 반군한테, 농민 반군한테 먹히고 있는데. 단자 원조 요청. 제국주의 명분. 데니쉬. 데니쉬라는 건 덴마크인데. 덴마크, 폴란드. 꺼져. 안 가. US의 혁명 끝났대. 뭘 한 거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혁명 가든 아직 있고. 제압하는 분위기네요. 맞아, 먹자. 요새가 없으니까 먹기가 되게 편하다. 자, 식민 위에. 그래서 믿음의 수호자 잃었대요. 나이츠가 멸망했나 보다. 어디 신의 수호자 깨졌죠?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안 도와줬기 때문에 깨졌는데 괜찮습니다. 됐어. 자, 반군이 계속 뜨고 있어. 파스타국에. 근데 거절했어요. 잉카는 점수가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개종, 개종. 잠깐만요. 명이 벵갈, 명이 벵갈까지 왔네요. 명 쳐야겠다. 점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여긴 콘을 못 박아서 욕을 못하고, 13점 딱 되네요. 이렇게 요구합시다. 과연 핵장 21점치. 외교로 안 들어가고, 배상금 받고, 됐어. 자치도는, 네, 안 올려도 100으로 돼 있네요. 코어를 막을게요. 피자국에 자동으로 안 들어가나? 여기는 영역이 다른 거 본데? 2단 정화. 자, 요거 반군을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칩시다. 프라타? 프라타국. 이게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치면 되겠지? 네.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요거는 반란만 막고 포르투갈 칩시다. 그리고 스페인 전쟁 선포. 네, 페르지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무역이 348 투캇. 파스타가 주 문화권? 스페인 씨 아닐까? 프로빈스 하나 찍어볼게요. 네, 카스티안? 뭐지? 카스티안 쪽이네. 아, 왜냐면 카스티아 쪽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스페인 쪽 맞네요. 그쵸? 카스티안. 네, 카스티아일 것 같다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애들 만든 거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돼 있네. 수용이 됐네요. 카스타구가 안에 돼 있으니까 돼 있나 보네요. 좋아, 좋아. 자, 스페인. 여기만 돌아오면 스페인 전쟁 선포. 되게 많다. 뭐가 동맹이야 이거? 보르군디도 있고. 포르투갈은 얍삽하게 안 들어오네요. 자, 제국주의 명분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이 몇 개는 있네. 식민지가 아예 없진 않네요. 그럼 이참에 그냥 먹자. 네. 자, 식민 제국주의 명분으로 스페인 치고, 스페인 체크해볼까? 불러올까? 버건디라든가 알베나키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원주민들인데 이거 체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다. 예. 이쪽에 좀 있거든요.
여기 요런 데 있네. 아니야, 포트카리 못 끄나? 포트카리 안 들어오는데요? 포트카리 못 타고 그냥 갑시다. 네, 이거 체크하지 말고. 왜 친구가 스페인 친구는 왜 원주민밖에 없을까? 불쌍한 놈들. 이거 코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근데 9원 막 이래. 똥땅이 됐어. 6원, 14원. 우리가 여기 수도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다 먹어버릴게요. 마드리드만 남겨놓고 다 먹자. 심지까지. 자, 개종. 아, 배고프다. 먹는 얘기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공참정은 못 끌어와요. 따다다다다. 자, 톨레도 벌써. 요새가 없는 지역은 벌써 구성됐고요. 포투칼이 배신 때렸어요. 안 온다고 합니다. 대장군 죽는데요? 이거 말고 그냥 명예 잃어버리고 포인트. 아니요, 강제 안 됐어요.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CB 얻었네요. 오스트리아. 클랜 만들었죠? 그러면 놔두고 잠깐 우리 텀으로 놀지 말고 과연 확장 25% 아프리카나 좀 괴롭힐까? 카파? 카파. 요건 뭐야? 요건 빈 땅이네. 아, 이거 우리 빈 땅까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래야 세계 정복 되는데. 아, 이거 누구 필라라가 없을까? 아프리카나 치자. 아프리카. 아주라는 아직 휴전일 테고. 네. 아, 이거 빈 땅. 이거 확장을 찍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송아이. 송아이 쪽을 뚫고 갈까? 요거 이젠 됐고. 포투갈도 어차피 쳐야 되니까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포투갈 치면서 저기 송아이 흑형들 공격을 합시다. 네, 송아이를 뚫어야겠어요. 좋아요. 스페인 동맹이 얼마만큼 될까? 여기랑 여기 좀 있네요. 그럼 땅 요구할 때 여기 땅을 좀 발판으로 포르투갈, 멕시코 이런 데 좀 치죠. 아, 못 가네. 코어가 없다고? 아, 거리가 안 된대.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네. 그냥 스페인 본토만 먹어야겠네. 마드리드만 남겨놓게. 32점이에요? 자, 스팸 평화전 거절. 끝? 점수 되겠는데? 예, 되네요. 여기 되네? 되는 땅 있네. 되네, 되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사방이 많네. 예스, 예스. 오, 많어. 은근히 많어. 땅을 꼬부쳐놨구나, 얘들이. 마드리드는 빼고. 오, 많어, 많어. 오호. 오. 예. 오. 예. 오. 됐어, 됐어. 오, 많은데. 몇 점이지, 이게? 61점. 요건 금방 먹죠, 61점. 자, 귀족들 걱정. 안정도에 깎였네. 하나 올려야겠다. 우리 혁명. 아, 혁명. 여러분이 원하시는 혁명이 체크가 됐습니다, 여러분. 혁명. 안전성 3이면은 멈춘다고 합니다. 메달 지향이 0만큼 진행됩니다. 자유향은 10만. 이것도 안전성 3이면 멈춘다고 해요. 3. 빨리 안전도 3을 올려야겠는데?
1700년 되니까 1800년대 혁명 오거든요. 놔두자고. 이베리아 변두리 때 반란군. 네, 농민 반군 있네요. 요거나 없앨게요. 혁명이 좋아? 혁명 이탈리아? 왜 자꾸 놔두지? 이거 그리고 안 될 걸. 혁명 떠도 혁명 반군만 뜨지 이거 안 될 걸. 삼세끼로 바꾸자고. 이거 혁명을 바뀌면은 그 프랑스 국기로 바뀌잖아요. 삼세끼로. 멋 없어. 멋 없어. 멋 없어. 막어 막어. 트위치는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다음 파스는 좀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아프리카는 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고. 막자. 에이. 나중에 합시다. 혁명은 배상금 못 받네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지. 혁명 탓게 때문에 육군 지지율 50% 감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알잖아. 나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알면서 왜 그걸. 네, 자취 돌릴게요. 자, 코어 비용. 어, 싸. 헐값이야. 스페인 땅도 엄청 싸졌어요. 예스. 예스. 아, 나 광역장 그러고 보니까 안 봤다. 얼마였지? 자, 샤티창 보느냐 것도 못 봤네. 네, 76%네요, 다행히도. 어우, 깜짝이야.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채팅방을 안 켜놓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서로 비하를 하고 있군요. 예, 코어 박을 수 있어요. 이거 3 높이면 바로 없어지려나? 아, 이거 근데 너무 나빠. 국가 불안정성이 7이나 올라가. 전투도 많이 3에. 이건 막아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와의 낙장. 그래, 보더 엠파러 가자. 그냥 안전도 올릴게요. 어, 없어지나? 그러면 장, 예, 네, 없어졌네. 제국에게 이런, 네, 우리 제국에는 이런 거는 예, 별로 거치덕거리지 않죠? 됐어. 1750년. 오케이. 안전도 3을 유지해 갑시다, 이제는. 자, 이제 포르투갈을 치는데 코어 바뀔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싸우면서 코어 바뀔 때까지 기다릴게요. 포르투갈 카리브 아니야, 그냥 요거만 칠게요. 제국주의 명분으로. 식민주의보다 식민주의가 더 좋네. 근데 아프리카 대륙 여기를 먹어야 되죠. 그냥 제국주의 명분으로 갑시다. 프랑스는 안 도와주러 오고. 1793년 2년 있다가 나싸우 전쟁하는데 한번 써먹죠. 갑시다. 아, 예, 혁명하니까 그 노래 생각나네요. 레미제라블. 이거 틀어주고 싶은데 걸려. 저작권법에 걸려. 지금 틀고 막 하고 싶은데 나중에 혁명 만들 때 한번 하자. 네, 혁명 만들 때.